저라면은 가성비가 좀 더 좋은 무텐나드 제품을 선택할 것 같습니다. Stalkers. 안녕하세요,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 쇼핑토커 스토커즈의 세린입니다. 저번 키미의 슬림핏 슬랙스를 이어서 저는 이번에 세미 와이드 슬랙스를 데리고 왔습니다. 제가 데려온 아이들 중에 와이드라고 표기가 되어 있지만 제 기준 세미 와이드라고 생각이 되는 아이들까지 포함을 시켰으니까요. 이 점은 유의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빨리 함께 세미 와이드 슬랙스 보러 가보실까요? Stalkers. 자, 첫 번째 제품은요, 무신사 스탠다드에서 데려왔는데요. 이 제품은 말이죠, 세미 와이드라고 보기에는 조금 어려운 것 같아요. 거의 레귤러 핏에 가까운데요. 그치만 그래서 그런지 다리는 길고 되게 예뻐 보입니다. 그리고 허리 32 사이즈, 저희 편집자 기준 허리는 완전 딱 맞았습니다. 하지만 저희 편집자가 약간 골반이 있고 엉덩이도 있는 편이라서 골반 부분이 조금 타이트한 느낌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점은 조금 아쉬웠습니다. 길이감은요, 저희 편집자 기준 살짝 길었는데요. 이게 막 엄청 길다는 뜻은 아니고 그냥 밑단이 살짝 접히는 건가 만 건가 싶은 그 정도의 길이감이었습니다. 그리고 약간 원단에 힘이 있어서 그런지 펄럭임은 거의 없었고요. 그래서 이 제품에 저의 개인적인 의견을 말씀을 드리자면요, 굉장히 슬림한 축에 속하는 그런 슬랙스이기 때문에 하체가 튼실하신 분들한테는 비추고요. 그 외에 좀 나는 다리가 얇은 게 오히려 컴플렉스입니다 하시는 분들한테는 굉장히 추천드리고 싶은 그런 바지입니다. Stalkers. 자, 이제 제가 앞으로 소개시켜드릴 제품은 무텐다드 제품을 기준으로 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제품은 파츠에서 데려왔는데요. 자, 이 제품은 말이죠, 저 세린 기준 이게 딱 적당한 세미 와이드 그 느낌이 아닐까 싶습니다. 얘가 좀 통이 넓은데도 불구하고 다리가 길어 보여서 이 점은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 이 제품 원단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요, 광택감이 살짝쿵 느껴져요. 그리고 원단도 좀 얇고 굉장히 찰랑찰랑한 그런 느낌입니다. 근데 이게 좀 단점이 원단감이 좀 얇은 편이기 때문에 주름이 좀 잘 갈 것 같아요. 그리고 이거는 정말 저의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이 제품이 그렇게 나쁜 제품은 아니에요. 굉장히 가격 대비 잘 나왔어요. 그런데 제 기준 좀 얘가 얇고 찰랑거려서 그런지 좀 저렴해 보이는 느낌이 나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 찰랑거리는 느낌을 그렇게 썩 좋아하는 편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 아이의 총평은요, 적당한 와이드감으로 통이 넓은데도 불구하고 다리도 굉장히 길어 보이는 편이라서 하체에 고민 있으신 분들 있잖아요. 꿀벅지나 뭐 저 같은 O다리 혹은 X다리를 가지신 분들한테 체형 커버에 굉장히 좋을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듭니다. Stalkers. 자, 세 번째 제품은 지오다노 제품인데요. 이 제품은 무텐다드와 굉장히 흡사한 그런 세미 와이드 바지입니다. 저희 편집자가 입은 걸 봤었을 때 허벅지 부분이 살짝쿵 여유로웠어요. 그리고 길이감은 무텐다드 제품보다 살짝 짧았습니다. 이제 원단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요, 조금 두툼하면서도 묵직한 그런 느낌이 났습니다. 그래서 펄럭임은 많이 없을 것 같은 그런 느낌입니다. 그래서 저처럼 찰랑거림을 좀 싫어하시는 분들한테는 이 아이가 괜찮을 것 같습니다. 총평을 하자면요, 길이감이랑 허벅지 여유로운 거 빼고는 무텐다드 제품과 상당히 흡사합니다. 그치만 그래도 여전히 얘도 슬림한 핏에 속하는 그런 아이기 때문에 하체 콤플렉스 있으신 분들한테는 비추입니다. 이 제품 딱 요거야 하는 그런 특징이 별로 없는 제품이기 때문에 저라면은 가성비가 좀 더 좋은 무텐다드 제품을 선택할 것 같습니다. Stalkers. 자, 다음으로 소개시켜드릴 제품은 바로 컨셉1 제품입니다. 이 제품 저희 편집자 허리에 굉장히 잘 맞았었는데요. 이제 이 바지가 여러분들 기준에서는 딱 적당한 세미 와이드 핏일 거예요. 하지만 와이드 쳐돌인 세린 기준에서는 아니다, 슬림한 편에 속한다. 그리고 길이감은 이 제품이 무텐다드 제품보다는 살짝쿵 긴데요, 이게 뭔가 그렇게 예뻐 보이는 그 길이감은 아니에요. 뭔가 모르게 애매해서 그 점이 조금 상당히 아쉽습니다. 이제 원단감에 대해서 얘기를 하자면요, 상당히 매끄럽고 부드러웠어요. 그치만 무텐다드 제품보다는 뭔가 모르게 살짝쿵 얇게 느껴졌었습니다. 그래서 이 아이 찰랑거림 당연히 있겠죠. 그치만 이 제품 폴리우레탄 함유량이 1% 정도 무텐다드 제품보다 높았는데요, 그래서 그런지 신축성도 굉장히 좋고요, 조금
조금 더 탄탄한 그런 느낌이 나요. 그래서 이 아이의 총평을 말씀을 드리자면요, 허벅지 부분이 살짝쿵 여유롭기 때문에 뭐 무난무난하게 입으시면 될 것 같고, 고르실 때 정 사이즈로 딱 고르시면 될 것 같습니다. Stockers. 다음 제품은 애드 제품인데요. 저는 이 아이를 보자마자 핏이 너무너무 예뻤어요. 제 기준 가장 예쁜 세미 와이드 슬랙스라고 말할 수 있을 정도였어요. 무텐다드 제품보다는 훨씬 와이드고요. 그냥 통짜로 이렇게 뚝 떨어지는 그런 핏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제품, 무텐다드 제품보다는 길이감이 살짝 긴데요. 딱 그 예쁜 길이감이에요. 얘가 통이 넓은 데다가 길이감도 길기 때문에 다리가 짧아 보이지 않을까라는 걱정을 하실 수도 있는데요. 다리 겁내 길어 보입니다. 바로 총평에 들어가자면요, 제 마음에 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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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쏙 들었고요. 하지만 32 사이즈를 입는 저희 편집자 기준 허리가 조금 컸기 때문에 비슷한 체형을 가지신 분들이라면 벨트를 해주시는 것을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뭔가 제 생각에는 사이즈를 만약에 줄인다고 하면 조금 핏이 안 예쁠 수가 있거든요. 그렇게 뚝 떨어지는 그 핏이 안 나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허리가 조금은 크더라도 벨트를 매서 이 예쁜 핏을 경험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Stockers. 자, 다음 제품은 글로즈 스튜디오 제품인데요. 이 아이 저희 편집자가 입었을 때 허리가 조금 타이트했습니다. 그치만 무텐다드 제품보다는 골반 쪽이 타이트한 느낌은 좀 덜 했어요. 그리고 이 제품이 원단감이 좀 특이했는데요. 이게 만져봤었을 때 오돌도돌하니 텍스처 감이 좀 느껴졌어요. 그리고 조금 두께감이 있는 편이었거든요. 두께감이 있는 편이긴 하나 약간의 찰랑거림이 좀 있는 편이더라고요. 그래서 되게 이 원단이 조금 신기했어요. 근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폴리백이라고 약간 좀 안 좋게 생각을 하실 수 있는데요. 폴리백이라고 해서 안 좋은 게 아닙니다. 여러분, 폴리 안감에 쓰이는 거 말고 겉감에 쓰이는 폴리들은 굉장히 좋은 폴리가 많거든요. 그래서 오해하지 마시라고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이 아이 총평은요, 전체적으로 굉장히 무난하면서도 핏도 되게 예뻤습니다. 그런데 얘도 어찌됐든 슬림한 편에 속해요. 그래서 사이즈를 만약에 크게 입으신다면 허벅지 핏이 약간 여유롭기 때문에 약간 꿀벅지이신 분들한테는 괜찮을 것 같지만 오다리 X자 다리 분들은 커버가 전혀 안 돼요. 그래서 그런 분들은 피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Stockers. 자, 다음 제품은 시그니처 제품인데요. 이 아이 저희 편집자가 입었을 때 허리가 컸어요. 그리고 기장감도 겁나 길었습니다. 아마 제가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리는 제품들 가운데서 가장 기장감이 길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이게 룩북을 보니까 원래 기장감이 길게 나오는 그런 디자인인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 바지 기장감이 길기 때문에 잘못 입으면 다리가 굉장히 짧아 보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바지와 매칭할 슈즈는 좀 반스처럼 슬림한 그런 슈즈와 매칭을 하시되 발등이 좀 높거나 투박한 그런 신발이랑 매칭을 하면은 이 아래가 더 접히겠죠, 밑단이. 그래서 다리가 더 짧아 보일 겁니다. 그래서 요거는 조심하셔야 돼요. 그리고 원단감은 찰랑거림이 좀 느껴졌었는데요. 좀 더 와이드 핏이라서 그 찰랑거림이 좀 더 이렇게 펄럭펄럭 심한 것 같아요. 자, 저의 총평은요, 이 아이 기장감이 너무 길기 때문에 키가 조금 작으신 분들은 피하셔야 될 것 같고요. 하지만 한편으로는 키가 크시고 꿀벅지이신 분들한테는 굉장히 잘 맞는 그런 아이가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치만 키가 나는 작아도 이 바지가 통이 넓어서 체형 커버가 되기 때문에 입고 싶어요 하시는 분들은 바지를 자르면 돼요. 세탁소에 맡기면 되는데, 근데 굳이 거기에다가 돈 쓰지 마시고 제대로 된 바지를 처음부터 구매를 하세요. 돈 아껴야 되잖아요. Stockers. 마지막은 하이파이 펑크 제품인데요. 이 제품, 애드 제품과 마찬가지로 제 마음속 1위 제품이었습니다. 이거 진짜 너무 예뻤어요. 그치만 저희 편집자가 입었을 때 이 라지 사이즈 기준 허리가 살짝 컸거든요. 근데 미디움 사이즈는 허리가 잘 맞는 대신에 골반 쪽이 조금 타이트한 감이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아이는 직접 입어보고 구매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제품 길이감이 무텐다드 제품보다는 짧았어요. 쉽게 말해서 발등 바로 위까지 딱 그 길이었습니다. 이제 뭔가 나는 조금이라도 그렇게 접히는 느낌이 싫다, 뭔가 딱 내 발에서 끝나고 싶다 하시는 분들한테는 이 길이감이 가장 적당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하지만 키가 크신 분들한테는 이거를 입으면 약간 9부, 7부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분들은 피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원단감은요, 굉장히 매끄러웠습니다. 무텐다드 제품이랑 비교했을 때도 얘가 훨씬 더 부드럽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였는데요.
하지만 약간의 뭔가 이렇게 사부작사부작한 그런 느낌이 있었어요. 그리고 찰랑거림은 좀 있기는 있는데 심한 편은 아니었습니다. 이 아이 정말 핏이 너무 예쁜 세미 와이드 바지거든요. 길이감, 통 뭐 하나 과하지 않게 쉽게 입으실 수 있을 만한 그런 핏이거든요. 그래서 와이드를 도전을 해보고 싶지만 아직은 조금 세미 와이드를 먼저 맛보고 와이드를 입겠다 하시는 분들한테 약간 입문자용으로 추천드리는 그런 바지입니다. 이거 진짜 예뻐요. 제가 자신 있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제가 봤었을 때 좀 괜찮다고 생각이 드는 그런 세미 와이드 슬랙스들을 여러분들한테 소개시켜드려 봤는데요. 이제 보니까는 제 기준에서 요거는 좀 세미 와이드가 아니라고 생각이 되는 그런 아이들도 몇 개는 있었지만 여러분들한테는 조금 도전하기 쉬운 그런 슬랙스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이렇게 슬랙스들을 엄청 많이 소개를 시켜드렸는데 그냥 가면 너무 섭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정말 마음에 든다고 했었던 하이파이 펑크 제품을 여러분들께 드릴까 합니다. 그래서 총 한 분한테 드릴 거고요. 자세한 이벤트 사항은 여기 저희 스토커즈 네이버 카페를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저는 다음번에도 여러분들의 쇼핑을 도와드릴 영상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안녕!